이용표 해설위원이 예측하는 3차전 스코어. 저는 모르겠어요. 3대0 이상은 날 것 같습니다. 네. 3대0 이상. 3골 3대0. 아마 황선홍 감독님이 좀 언제 웃으실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금메달 따기 전까지는 안 웃으실 것 같아요. 원래 그 2002세대 네. 형님들은 웃음이 많이 없으셨나요? 형들은 잠깐만요. 웃겨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웃겨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영표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힘들고 해설은 상대적으로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2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2초 후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플레이를 하지만 사실은 해설은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제가 선수 때 그 시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경기도 그냥 흘려보내거나 놓칠 수 없었던 집중하고 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해설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해설을 할 때 했던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승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